K3 종점 행렬차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시즌의 끝으로 안내할 저는 캐스터 최푸른 하늘입니다. 천안시 축구단과 포천시민 축구단의 2022 K3 리그 마지막 30라운드 경기 신동화 해설위원으로 K3 일정을 마무리 지을 천안시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종현 골키퍼 김성주, 강신명, 김혜식, 조재철, 이민수, 김현중, 호두우프, 한규진, 이석규, 줄리아노 선수가 낙점을 받았을 상대할 포천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골키퍼, 김태은, 강영훈, 조한욱, 김한빈, 인준현, 박재훈, 황시령, 김영욱, 문준호, 이건희 선수입니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경기 주심의 휘슬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늘색 유니폼의 홈팀 천안시 축구단, 왼쪽 하얀색 유니폼의 포천시민 축구단입니다. 찍어 찾으면서 왼쪽의 강신명 들어가는 동료를 봤습니다. 빠져있는 김현중 왼발 낮게 깔아서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에서 뒷쪽! 발에 임팩트 제대로 맞죠! 다시 한번 슈팅까지 시도해봤던 천안시 축구단. 방금 전에도 연결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 김현중과 조재철. 아, 뒤쪽에서 이석규 선수 임팩트였는데 왼발에 걸리지 않았고 김혜식 선수가 따라 들어오면서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인준현 올라갑니다. 짧게 내줬었는데 끊어내고요. 다시 한번 재차 투입 떴습니다. 오른발! 재종현 골키퍼 정면. 김영욱 선수의 멋진 하프발리 슛이었습니다. 네. 김영욱의 유연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저런 한방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띄워놓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전거를 한번 탈 뻔했던 김영욱. 한 번에 길게 넘겨줬습니다. 뒷공간 떨어졌어요.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반대편 그대로 지나갑니다. 포천시민축구단 이렇게 하나의 찬스가 건너갑니다. 방금도 보면 김정민 선수의 골킥에 이은, 김영욱 네. 선수의 헤더, 그의 이은 딱 한 번의 크로스. 정말 깔끔한 플레이였습니다. 김한빈의 크로스였고요. 반대편에 쇄도하던 선수까지 가담을 해봤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이 빠지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줄리아노가 이번에 좋은 컨트롤을 보여줬습니다. 반대편 침투 패스 앞선에서 끌어냈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준 강영훈 걷어냅니다. 포천시민 역시 좋은 위치인데요. 올라갑니다. 헤더 뒤쪽으로 쇄도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욱 선수도 그렇지만 조한욱 선수가 확실히 타점이 또 괜찮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네요. 네, 조한욱 선수에게 1차적으로 붙여주는 세트피스를 많이 가져가는 포천시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도 정말 아쉽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막스 안쪽 선수들 많습니다. 호드오프 왼발 감아줍니다. 반대편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몸싸움 이겨내는 천안시 왼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양 팀 다 확실히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마지막 딱 하나의 슈팅까지 조금 아쉽게 연결돼. 김현중이 공중볼 경합에 가담을 해줬는데요. 한규진이 뒤쪽으로 뺍니다. 위험하죠. 자, 지금은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1대1 오른발 막힙니다. 본인의 실수를 본인이 걷어들이는 재종현. 다시 한번 보시죠. 치명적인 실수는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잔디에 따라서 볼이 한번 툭 튀면서 미스가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희 선수가 마지막 피니쉬를 지어주지 못했네요. 네. 이건희 선수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에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었는데 선수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나와줌으로써 문준호 선수가 그 뒷공간으로 또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 또 될 수 있고요. 네. 자, 이번에 왼쪽에서 줄리아노 낮게 깔아줬습니다. 1회 패스 살짝 떴는데요. 임팩트가 맞지 않으면서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줄리아노 보르헤스. 확실히 가벼운 몸놀림. 자, 여기서 조재철 선수의 패스가 좀 뜨면서 바운드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조금 아쉬운 거는 잔디 상태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저런 바운드에서도 확실히 불규칙한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필요가 있습니다. 코너킥은 호드오프가 준비합니다. 왼발 높게 연결이 됐는데요. 반대편 헤더 넘어갑니다. 자, 가장 또 골과 가까웠던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호드오프의 왼발 높은 크로스 한규진의 헤더.
아, 확실히 한규진 선수가 지난 경기에 마르코 선수를 맡았을 때도 그렇고 오늘 경기에 김영욱 선수 맡는데도 이 선수가 언더 21세 정말 어린 선수거든요. 네. 아, 근데 확실히 노련한 플레이들을 정말 잘 보여주고 제공권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2로 가게 된다면 이제 프로로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또 다른 경쟁이 되거든요. 자, 중앙에서 열려줬습니다. 호도프 찬스죠! 빗나갑니다! 호도프! 아, 갑작스럽게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였고요. 네. 아, 정말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김현중이 수비를 몰아넣고 호도프의 빈 공간을 찾아줬는데 살짝 빗나갑니다. 아, 정말 좋은 타이밍의 슈팅이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떨어뜨려줬고요. 박스 안쪽 터치 이후에 왼발 슈팅! 최종현 골키퍼! 슈퍼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방금도 김영 선수의 연결에 연 인준현 선수의 피니시였고요. 네. 아, 그것을 잘 막아낸 재종현 선수 되겠습니다. 전반전 컨셉을 가지고 나왔었던 포천 시민. 사실 이 김영욱 선수의 존재 다리 사이로 빼줬습니다만 읽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달려보는데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고 반칙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경고가 나올 수 네. 있죠. 역습을 의도적으로 저지를 했었던 포천 시민 축구단 강영훈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별다른 프리킥 전개 없이 전반전이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2022 K3 리그 30라운드 최종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반전 0-0의 스코어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다 쪽.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도 만나보시죠. 진영 바꿔서 왼쪽 하늘색 유니폼의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포천시민 축구단입니다. 윤용호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연결 좋죠. 줄리아노 윤영호. 윤영호입니다. 슛! 골포스트!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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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 못다! 못합니다! 못다에게 필요한 시간은 1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분 30여 초 만에 천안시 축구단의 선제골 못다가 기록합니다. 아, 교체로 들어온 두 선수의 합작품이 되겠고요. 네. 윤영호 선수의 중골 슈팅에 이은 골대를 맞고 나온 세컨볼 못다의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조성용 감독의 연병술. 후반전 시작 1분 30여 초 만에 포문을 열어젖힙니다. 자, 사실 궤적을 봤을 때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골 포스트를 강타하고 나온 볼 어느새 못다가 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슈팅이네요. 확실히 윤용호 선수가 코스를 보고 깔끔한 슈팅을 또 때려줬었고요. 못다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세컨볼을 잘 살려줬던 것 같습니다. 네, 못다의 강영훈 왼발로 가슴 트래핑 버텨줬습니다. 사이공간 패스 다시 돌려받고 아크 정면 왼쪽 김한빈 크로스 박사 쪽에서 조아래 왼발 수비 앞에서 막혔습니다. 조아래 왼발이 김성주 손. 자, 이번에도 끊어냈어요. 오른발 올려줍니다. 반대편 못다 등 뒤로 박스 안쪽에서 못다 세 명의 수비가 좁혀 들어오는데 반대편 정면 벼락 같은 슈팅 윤용호의 오른발이었습니다. 오늘 또 윤용호 선수가 또 욕심을 부려볼 만한 게 네. 현재 득점 팀 내에서 9골로 현재 1위거든요. 팀 내에서는 네. 이제 한 골을 더 넣게 되면 10골이 되면서 맞습니다. 오늘 방금 또 어시스트를 또 기록과 윤용호 모두 발끝이 현재 날카로운 상태에 천하신데요. 윤용호가 준비합니다. 윤용호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윤용호의 시즌 10번째 득점이 여기서 터집니다. 드디어 10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던 윤용호 시즌 10호 골입니다. 15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네. 날갯짓을 보여주는 윤용호. 윤용호의 날갯짓과 함께 천안시도 K리그 2로 돌아갑니다. 아, 사실 아홉수가 이게 한번 걸리면 깨기가 정말 힘들어지는데 윤용호가 시원하게 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노리고 찼고요. 네. 다 올릴 것처럼 예상을 했으나 아, 정말 그 구석으로 날카롭게 꽂아넣습니다. 수비 벽도 예측하지 못했던 탄도를 그리면서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윤용호의 오른발. 아, 이제 물이 져서 날아가야죠. 그렇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두 번째 득점 세트피스 윤용호의 발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킥 올라갔습니다. 반대편 헤더 가운데 머리 맞지 않았습니다. 아하. 박스 안쪽에서 공이 다시 한번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먼 쪽에서 조하룩 선수의 헤더를 역시 노려봤었던 것 같은데 떨어졌던 세컨볼에는 천안시 김태은 오른쪽 열렸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빗나갑니다. 골대 왼쪽 스쳐 지나가는 포천시민 축구단. 아 확실히 조한욱 선수의 타점 높은 헤딩이 너무 위협적이네요. 네. 교체로 들어온 김태미 선수의 크로스였고 조한욱의 헤더 마무리. 아쉽게도 골대 옆을 지나갔습니다. 네. 재종현 골키퍼가 몸을 던져봐도 닿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 골포스트 바깥쪽이었습니다. 정준대 허벅지 테이핑을 마치고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못다가 떨궈졌고요. 다시 이어봤습니다. 쳤죠? 박스 안쪽 왼발 꺾어줍니다. 넘어졌어요. 가운데 아직 살아있어. 떨어져 나왔고 아직까지 김혜식 슛! 김혜식 뜹니다. 김혜식의 마지막 슈팅은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아 못다가 다시 건네받는 과정에서 가운데 수비가 넘어졌거든요. 전석훈의 슈팅은 강영훈 선수를 맞고 나왔고 순간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서 이 잔디 상태 때문에 많이 미끄러진 머리는 천안시 축구단의 수비에 맞았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뒷발로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으면서 이 슈팅이 높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트윈타워를 활용한 제일 잘할 수 있는 공격을 했고요. 네. 좋은 두 번의 원투패스. 아 김태희 선수가 드디어 보여줬는데 아 정말 아쉽습니다. 윤용호 반대 전환. 김성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성주 오른발 크로스 올라가더라. 못다의 헤더 크로스바 위쪽으로. 김성주가 이번에는 높인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 못다의 타점 확실히 뭐 팀 스포츠에서 티 안 나게 잘하기가 제일 힘든데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들어왔고요. 살아 있습니다. 오른발 각도 접어두고 조한 밀어줍니다. 인준현 낮게 재종현 골키퍼 이 공을 손끝으로 쳐냅니다. 보다 약했던 슈팅이 굴절이 되면서 정말 위협적인 코스로 들어갔고요. 네. 재종현 선수가 끝까지 뻗으면서 좋은 세이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 인준현 선수도 지금은 아주 지능적으로 길을 봤거든요. 마지막에 역동작을 걸러내는 재종현 골키퍼의 핑거팁 세이브. 인준현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달래는 김태은 김영욱이 오른쪽으로 연결. 김동률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직 살아있고요. 김태은 들어갑니다. 벼락같은 말의 골이 터집니다. 김태은 역시 팀의 주장이 여기서 또 한 건을 해줍니다. 아 공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만 재차 플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는데 그대로 본인이 꽂아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2-1 포천시민이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공중에서 계속된 경합이 일어났었고요. 네. 이 경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건 김태훈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경합을 통해서 빠져나왔던 공이 김태훈 선수 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구석을 보고 깔끔하게 밀어넣는 슈팅이 되었습니다. 아 김태훈 선수 수비 뒤쪽에서 커버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주고 있었는데 결국 본인이 올라와서 마무리까지 보여주는군요. 재종현 골키퍼도 시간 지연에 대한 행위로 경고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2022 K3 리그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못다의 선제골 윤영호의 추가골 김태훈 선수가 따라붙는 만회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2-1로 종료가 됩니다.